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성북구 도남동 네. 1신권형 휴면빌 아파트 23평을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를 사도 좋을까 싶어서 전화드려봤어요. 도남동의 1신권형 휴먼빌 아파트 20평대 보고 계시고, 이제 첫 집을 매수하시는 거, 나의 첫 집이 되는 거죠? 네네.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젊으신 것 같아서 이제 첫 투자가 괜찮을지 우리 이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리 이사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권영 휴먼빌이라고 하셨죠? 네. 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하시려는 이유가 뭐, 직장 가기가 좋으신가요? 네, 그냥 4호선이랑 거기 친정 가기도 좀 가깝고 그래서요. 아, 예, 그러세요. 아, 지금 본 아파트는 뭐 세대도 그렇고 그냥 거주하시는 데 있어서는 실거주를 또 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럴 때는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전에는 사실 교통이 불편했어요. 이곳이 교통이 딱히 어떤 뭐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가 버스 이외에는 없었는데 우이 신설선이 개통이 됐죠, 이쪽이. 그래서 정릉역이 네. 들어서면서 예, 교통 여건이 일단은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젊은 세대들이 그쵸? 이용해야 되는 지하철이 있다라는 걸로 전망이 그 전보다 좋아진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이들이라든가 그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초등학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네. 자녀도 어리기 때문에 학교가 또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도 예, 가까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학교가 예, 이렇게 근처에 많이 있더라고요. 정덕초등학교라든가 우촌초등학교라든가 그래서 도보 네. 이용한 초등학교들이 가까이에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젊은 층 어떤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래도 거주할 만한 그런 환경인 그런 곳이에요. 네. 특히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지형적으로 이게 산밑이잖아요. 북악산 예, 위쪽으로 해서 좀 지형적으로 평지이기보다는 언덕도 많고 해서 예, 다니시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젊잖아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에게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거는 예, 그래도 그만한 또 여력이 있잖아요. 특히 뭐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실거주에 있어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겨울에는 또 빙판도 있고 한데 너무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뭐 골절이 됐을 때 재생도 힘들고 한데 뭐 젊은 부부들은 균형 감각도 있고 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통 여건도 어느 정도로 갖췄고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으니 예, 이 정도면은 세대도 어느 정도는 세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600세대 이상 될 테니까 예, 거주하시기에는 실거주로 하시기에는 예,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네, 좀더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자금적인 여력도 부동산에서는 중요하겠죠. 근데 조금 더 어떤 보유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실거주도 있지만 전망도 조금 같이 가기를 원하잖아요. 네, 보유 전망으로 갔을 때는 사실 조금만 더, 몇 미터, 예, 나오시면 기름역 일대 쪽에, 예, 쪽이 조금 더 낫기는 해요. 앞으로의 보유 전망을 봤을 때에는 뭐 기름 뉴타운부터 해서 주변 지역들이 계속해서 가장 많이 변해 갈 곳이 가장 가까이에 또 있으니까 너무 먼 곳은 아니니까 그쪽으로 나오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보유 전망에 있어서도 실거주뿐만 아니라 나오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예, 그냥 실수요로, 예, 매수하시기에는, 예, 괜찮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